자, 이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당근 마켓에 김재현 증인님 나오셨죠? 당근 마켓에 김재현 대표. 예, 수고하셨죠. 예. 자, 지금 우리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약사도 의사 처방전이 아니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희가 중고 거래 앱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당근 마켓에서 이와 같은 중고 의약품을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자, 이 중에 이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디에타민의 경우에는 이거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항정신성 전문 의약품입니다. 실제로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체제로 쓰이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당근 마켓 사이트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처장님이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온라인 통한 의약품 거래가 뭐 발기부전 치료제, 각선제, 흥분제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런 당근 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되면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많은 이용자들이 그 위법성과 부작용 위험 없이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라고 하는 제제를 복용할 시 피부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의약품이 당근 마켓에서 아무런 안내 없이 그냥 무료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식약처에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단속한 실적도 있지만 개별 매물의 차단 수준에 그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시고 국감 전단에 어제 의약품 매물들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2년 전에 식약처가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조치했다면 이처럼 오늘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좀 더 감시의 범위와 대상들을 넓혀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현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끝나면 우리 시작처장님께서도 저희 당근마켓이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그 신고 기능과 그 제재 기능을 통해서 그 인허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당근마켓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마이크를 좀 잘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기술적인 보완을 많이 해서 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잠깐만요. 그게 지금 무선이어서 충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저기 하시죠. 혹시 그 앞에 거 쓰면 안 돼요? 좀 나와서 죄송하지만 앞에 나와서 유선으로 답변하시죠. 그 다른 분들 들으셔야 되니까. 그 저희 당근마켓은 그 서비스 초기부터 그 신고 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서 그 의약품 거래 자체를 그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자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최근에 다시 기술적인 그 조치를 하면서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